안녕하세요, 보람입니다. 오늘은요, 야, 이 당진에 볶음밥이랑 간짜장 먹으러 간대요. 야, 신풍식당. 같이 한번 가보시죠. 책! 자, 자리에 딱 앉게 되면요, 이렇게 추어탕하고 양념,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. 아, 저희는요, 볶음밥하고 간짜장을 주문을 했어요. 오, 드디어, 야, 볶음밥이랑, 아, 주문했던 탕수육. 그리고 야, 이 간짜장 벌써 비비고 있구나. 아무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구마 또 먹어야지 또. 아, 참고로 볶음밥 무조건 꽃배기 시켜야 됩니다. 참고로 짜장이랑 따로 주셔요. 짜장도 완전 옛날 짜장. 짭짤하니 괜찮습니다. 예전에는 많이 짜다 그랬는데 기분 괜찮은 것 같아요. 짜긴 짠데 그게 많이 짜지 않고요. 괜찮아요. 옛날 짜장. 피리 꽃배기 시키세요. 아, 꽃배기로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거? 계란탕 상당히 간이 약하기 때문에 슴슴하게 들어가요. 그러네, 화양이 확 나. 좀 술 좀 덜 넣고 음식 좀 조절이 있더니 맛있더라. 야, 탕수육. 옛날 탕수육. 사과다 주니까. 소스가 매력있다. 응? 소스가 매력있어. 응. 옛날 소스라서. 아, 옛날 탕수육 소스인데. 그렇게 옛날처럼 막 간이 세진 않고, 케첩 향이 막 그 강하진 않은데,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살렸어요, 이게. 나중에 찍먹으로 해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죄송한데 볶음밥 하나 더 주세요. 아니 꽃배기 시킬 걸. 아, 잘못 생각했다. 아니 괜찮은데 이거 안 남을까요? 안 남아. 아유, 절대 안 남아요. 아니 우리는 팔면 좋지. 네. 무조건 꽃배기예요. 꽃배기. 와, 드디어 왔다. 아유. 아, 감사합니다. 네, 이거 계란국 하나 더 드릴게요. 아, 감사합니다. 야,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. 진짜 간짜장. 아, 무조건 간짜장 아니고 볶음밥이지. 볶음밥 무조건 꽃배기예요. 여기 오시게 되면. 아, 좋다 좋다. 소스
진짜 매력적이야. 어? 소스가 진짜 매력적이야. 아, 일단 짜장을 볶음밥에 이 짜장 소스를 따로 주시니까 아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. 아 어때야? 어 감사합니다. 네 맛있게 드십시오. 네. 아 서비스 너무 좋아요. 오늘은요, 아, 이 당진의 대한 신품 식당에서, 고구마하고 탕수육 간짜장 너무 맛있어요. 사장님도 상당히 친절하시고, 야, 이 집은 무조건 고구마하고 꽃배기 시키셔야 돼요. 진짜. 너무 맛있게 먹습니다.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. 나중에 또, 소개, 친구들, 여러 가지 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분 하시죠. 나중에 뵐게요.